예, 안녕하십니까. 신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,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, 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, 예. 아, 또 돌아왔습니다. 신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십니까. 저 제독, 그 3월 26일이 우리 예. 저 천안함 그 침몰, 침몰이라 해야 됩니까? 피격 11주기, 예, 11주기가 되는 해입니다. 예. 예.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과거 지금 몇 년 동안 뭐 대통령도 참석 안 하고 지금 뭐 약간 축소하고 모른 척 하고 뭐 그랬는데 이번은 어떻게 됐어요? 그게 이게 이번 주 금요일이죠. 예, 3월 금요일, 26일. 그게 예. 스웨 수호의 날이라고. 예. 스웨에서 그 남북 간의 예. 교전이 실제 그 휴전 이후에 예. 그 정규군끼리 그 교전이 많이 있었잖아요. 예. 제1연평해전, 제2연평해전 뭐 연평도 포격 뭐 등등 예. 이 천안함이 이게 굉장히 큰 제일 큰 피해를 예. 우리가 저 당한 전투였는데 예. 그걸 내가 너무 많으니까 모아가지고 매월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스웨 수호의 날로 정했어요 정부에서. 예. 그리고 올해가 6회째예요. 예. 근데 그 스웨 수호의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. 예. 그게 3월 26일이라 그러니까 천안함 피격 딱 11주기 되는 날이에요. 예. 그 일치한 날인데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그 천안함 이거 저 10주기 행사에 참가를 했어요. 예. 그 취임 후에 계속 안 했어. 예. 그 비판이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. 근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이 그 자리에서 그 민평기 그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예. 모친이 그 윤청자 여사가 있었잖아요. 예. 이분이 당년 대전 국립현충원의 예. 행사장에서 예. 대통령이 분향하러 나갈 때 예. 예, 저 가서 대통령한테 저 물어본 거예요. 아, 도대체 이게 누구 소행이냐? 예, 예. 예? 북한 소행이냐? 누구 소행이냐? 이 말 좀 해달라. 그럼 이 늙은이 말이야 한 좀 예. 풀어달라. 예. 굉장히 그 대통령이 당황을 했어요. 왜? 예. 갑자기 이제 그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 김정숙 그 대통령 영부인 그 째려봤죠. 예. 아 그냥 째려보 레이저 쏘고 막 째려보 예. 그게 사진이 많이 가지고 비판을 예. 많이 받았는데 이게요 제가 딱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 제가 간곡히 제가 저 부탁이라고 할까 예. 뭐 당부라고 할까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행사에 꼭 참석하시고 예. 이거 명확하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예. 북한이 아직까지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. 그죠. 예.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예. 우리가 자작극식으로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걸 북한은 반드시 북한이 인정하게 하고 예. 북한이 사과를 받아내야 돼요. 예. 이거 대통령이 직접 요구를 해야 돼. 그 지금 아니 그거 안 하고 있으면요. 예.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. 자격이 없는 거죠. 예.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뭐 인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이 이제 마지막 해인데 예. 대통령 올해 끝나면은 내년에는 이제 천안함 행사 없죠. 예. 참가하고 싶어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참석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예. 지금 마지막 해에 그 최소한의 도리를 달아 이거야. 예. 왜냐면 이제 생존에 있는 장병들이 많이 있잖아요. 아직 그 당시에 104명이 성주하고 있다가 예. 46명이 그냥 수장됐어요. 예. 북한 그 의뢰 피격을 받아가지고. 예. 그리고 58명이 살아있어요. 예. 이 살아있는 그 용사들이 예.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거든. 그죠. 온갖 그 억측 말이죠. 뭐 자초설부터 뭐 온갖 게 다 있었잖아요. 북한 그 폭침을 부인하기 위해가지고. 예. 특히 좌파 쪽에서.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들이요. 이 그걸 다 그걸 치유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예. 북한의 인정과 사과를 받아내고 예. 그 다음에 보복하는 거 보복 이 설력을 해줘야 돼요. 예.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인정도 못 받아내는데 예. 보복까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 반드시 보복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이거 북한이 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. 북한을 옹호했는데 예, 예.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뭐 지금 뭐 누가 될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서울시장 후보라고 한다면은 예. 3월 26일 날 이 행사에는 꼭 참석을 해가지고 이
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. 아, 그거 당연하죠. 그죠. 명색이 그 수도 서울 시장이 네. 지금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? 근데 그래요. 그 후보가 특히 네. 어, 보수 측 네. 그 야당 후보 있잖아요. 네. 뭐 안철수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뭐 또, 또 오세훈, 오세훈이든 오세훈? 뭐, 네. 오세훈 후보가 됐든 뭐 당연히 거의 그 저 그 우선적으로 예. 모든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예. 참가해서 하는 예. 게 맞아요. 예. 그리고 지금 뭐 그 그 서울에 서울 한복판에다가 그 서해 수용사 그 박물관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박물관이라도. 그래야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. 좀 접근성이 좋게. 그죠. 접근성 좋게. 예. 그리고 북한 인권 박물관도 좀 만들어주고. 예. 그러면 전 세계에서 와서 이런 걸 볼 거 아닙니까?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전쟁 기념관에 예. 그 천안함 그런 예. 추모 공간에 좀 말을 한다든가. 예. 근데 지금 그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 예. 서해 수호관이라고 있어요. 예. 그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게 천안함이 그 인양한 그대로 전시되어 있고 있어요. 예. 또 실내, 예. 실내에도 쭉 그동안 그 전투갱가라든가 예. 천안함 비객 사건뿐만 아니고 서해에서 일어났던 그 뭐 제1형 민폐기전부터 쭉 다 있어요. 예. 네.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예. 착 입구에 딱 들어가면 실내 정면에 예. 그 안내 이거 데스크가 있는데 예. 그 뒤에 딱 글이 하나 붙어 있어요. 예. 뭐라고 붙었습니까? 뭐가 있습니까? 뭡니까? 전우가 사수한 NLL 아. 우리가 지킨다. 아. 그게 제가 만든 거예요. 아. 제가 저 2004년에 예. 해군 제2전투전단장을 그 이함대 사령부에 있거든요. 예. 그 보직을 했을 때, 그 전전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잖아요. 예. 예? 그래서 전우가 사수한 NLL 우리가 지킨다 이런 이제 하여튼 각오를 전투 각오로 재정해 가지고 이제 그 예하 예. 그 모든 저 전투함 함교에 예. 그걸 상시 개시를 시켰거든요. 예. 근데 그게 지금 수해 서호관 딱 들어가면 입구 전면에 아, 예. 그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풀 하나 돌 하나 그 공짜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예.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선조들의 그런 피와 땀 눈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는데 네. 지금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너무 저기 모른 척하고 있고 뭐 그래서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. 제가 정치인들 만나면은 뭐 북한 인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표가 안 된다고 그래요. 아 그건 표가 안 된다고. 하다못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조차도 북한 인권은 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지도자가 국 되려는 아, 그 저 예. 정치 주도자들이 진짜 이런 문제는 그 여야를 떠나서 예. 아니 우리 장병들이 나라 지키다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? 전사를 했는데 예. 그런 날 말이죠. 예. 아, 북한에 할 말을 해야죠. 예. 그것도 못하고 대통령부터 말이죠. 예. 어? 여야 쪽 뭐 그 국회의원들 뭐 등등 있잖아요. 예. 그거는 진짜 인간 이하의 예.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. 예. 당연히 북한의 인정을 받아내고 사과를 예. 받아내고 재발 예. 방지 약속도 받아내고 예. 그걸 해야죠. 그런데 아. 아직까지 예. 그 북한에 대해서 한 말도 그걸 못했단 말이야. 예. 지금 문재인 대통령부터 예. 이 정권이 예.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. 예. 예? 그리고 저 국군 장병들을 배신한 거야. 예예. 그럼 국민들도 그 유망을 배신한 걸 말할 것도 없고. 예예. 그렇습니다. 이 뭐... 대통령의 책무가 제일 우선이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? 예예. 근데 그것도 국군 장병들이 멀쩡한 저 평상시에 경비 작전 하다가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 맞아 가지고 예. 46명이나 그 저 40m 어? 바닷속에 예. 수장이 됐는데 예. 거기에 대해서 그 도발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인정도 못 받고 사과도 못 받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북한에서는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저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서 뭐 선천적 뭐 말더듬이 선천적 바보 뭐 떼떼 뭐 떼떼 떼떼가 뭐 선천적 말더듬이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한데도 청와대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 비위만 맞춘다고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예. 그러는지. 그러니까. 북한 유치를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보고 말이죠. 예. 왜 저렇게 할까 하는데 돌아온 거네 그런 거예요. 예. 완전 근본 개 말이야. 어?
뭐라고? 삶은 소대가리. 특등 머저리 이런 소리나 듣고 말이야. 삶은 소대가리. 삶은 소대가리, 뭐, 앙천대소가 어떻고 저쩌고. 그렇게 모욕적인 말박이 돌아온 건 그거라 이거야.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. 북한이 그게 되는 거예요.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. 북한이 방국가 단체잖아요. 헌법상. 그 방국가 단체 그 말을 갖다가 그렇게 귀를 잘 못 들여놔니까 계속 그렇게 당하는 거잖아요. 자,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여튼 전하남 희생 장병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. 그분들의 한은 풀어줘야 됩니다. 그러면 방법은 최소한 인정받아내고 사과받아내고 안 되면은 사과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하고서 관계 처벌할 때까지 보복해야 돼. 보복 최소한. 그 단계적으로 이제 한 10단계 제가 구상한 게 있는데 그 단계에 말씀드릴게요. 최소한 이게 나중에 천안함 폭침한 잠수정 있죠. 그 폭침시켜야 돼요 우리가. 최소한. 폭침. 그리고 그 발진 기지가 비파고 기지인데 서해 잠수함 기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려야 돼요. 저한테 잠수함 한 친구가 주면은 가서 내가 무력화시킬게. 근데 그 충분히 우리는 그러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죠. 그 의지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아예 그딴 개소리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연평도 우리 서해 용사들 제대로 좀 추모하고 그들의 이 한을 좀 원수를 갚아주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님들 서울에 북한 인권 박물관 하나 세우시고 서해 수호 박물관 하나 세우십시오. 그거 공략하면요 전 국민들이 다 찍어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자, 오케이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